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비뇨의학과 장재윤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파티마 병원 비뇨의학과 장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불교에서는요, 그 해우소라고 있잖아요. 네. 근심을 비운다는 뜻으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하는데 네. 사실 화장실 가서 더 근심을 쌓아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요로결석 환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요로결석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무더운 여름철이 지난 9월에서 10월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아주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러 요동축이 많이 일어나거나 햇볕에 많은 노출로 비타민 D의 형성이 증가되어서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출되면 쉽게 돌에 결정이 생기고 이것들이 1~2개월간 크기가 커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많이 진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요로결석이 정확하게는 요관결석이라고 해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러면 이 질환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먼저 정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요로결석이란 우리 몸에서 혈액이 역화되어 소변이 생성돼서 이제 저장되었다가 수송, 배설되는 길, 이를 요로라고 하는데 이 요로의 결석이 발생한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석이 생성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신장결석, 요관결석, 그리고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흔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요로결석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대부분 요관결석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관에 돌이 걸려 있을 때 이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요관결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로결석은 이제 요관결석보다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변이 지나가는 길 요로에 뭐 신장, 방광 말고도 또 다양한 장기들이 있었네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과장님. 네. 이 저 길에서 자주 돌이 생기는 위치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으로 결석이 만들어지게 되는 곳은 이제 신장에서 혈액이 걸러져서 소변으로 농축되어 모이는 신우, 신배라는 위치에 생기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 생성된 신장 내의 결석은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잘 발견되지 않다가 이 결석의 결정이 크기가 커지고 또 소변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면서 요관에 걸리게 되면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이에 이제 병원을 내원하게 돼서 검사를 하게 되면 진단이 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로 신장에서 방광까지 소변이 이동하는 길에 대표적으로 좁은 부위가 있는데요. 네. 신우에서 요관으로 이어지는 신우 요관 접합부, 그리고 요관이 장골 혈관과 교차되는 부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관과 방광이 연결되는 요관 방광 이행부에 결석이 잘 걸리게 됩니다. 네. 보통 차량도요, 좁은 교차로에서 많이 막히듯이 소변도 마찬가지인 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로결석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통증입니다. 네. 이게 산통, 급성 치수염과 함께 이 3대 통증 대장으로 불리는데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실려갈 정도라고 말씀하시고 네. 또 어떤 분은 이게 결석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래요. 증상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나요? 맞습니다. 요로결석은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주로 이제 아주 극심한 옆구리 혹은 이제 복부 통증 혹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신장 기능이 악화됨에 따라서 이제 체내 노폐물이 배출이 되지 않는 요독증이 발생하여서 속이 메스꺼운 구토, 오심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혹은 이게 요로 감염으로 이어져서 열이 난다거나 이제 한기가 드는 오한 증상 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산모분들이 출산 시에 겪는 산통에 버금가는 통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석이 요관에 걸리거나 막혀서 요의 흐름을 방해하고 정체시키는 경우에 그 위쪽에 상방의 요관이 팽창하면서 이로 인해 주위 복막이 자극되어 심한 옆구리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통증은 상황에 따라서 호전과 악화되는 양상을 반복하게 되는데 요관이라는 장기는 마치 우리 소화기계 장기인 소장이나 대장처럼 이렇게 연동운동을 통하여서 요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연동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요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가 또 다시 막히는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 배랑 옆구리 통증이라고 하니까 네. 환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맹장염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또 주요 증상 중에 하나가 뭐 구토나 막 팽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요로에 있는 결석이랑 무슨 좀 연관이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오심 구토 혹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복부 팽만 복통 이런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신장으로 가는 혈관과 장 쪽으로 가는 혈관이 같이 분포하기 때문에 신장이 이제 붓기가 생겨서 부었을 때 통증과 함께 이런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이 잘 배출되지 않아 체내 요독이 쌓이는 요독증이 발생함으로써 또 구토나 오심 증상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인체의 복부에는 다양한 장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연관된 질환에 따라서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아주 비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증상을 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통이라든지 뭐 오심 구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초음파나 CT 같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감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뭐 오심, 뭐 구토, 뭐 복통 이런 통증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환자 후기를 보면 혈뇨가 있어서 알게 됐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혈뇨는 이제 결정의 크기가 커진 결석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신우나 요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그 결석의 거친 표면이 점막을 긁게 되면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이제 출혈이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석이 요관에 이렇게 꽉 막히게 되는 경우에는 막힌 부위의 점막이 염증 반응을 일어나는 바람에 부종이나 혹은 이제 충혈 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혈뇨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혈뇨가 동반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혈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확인을 꼭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요로 상피내 종양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혈뇨가 동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석이 있더라도 결석 치료를 계획하기 전에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물 많이 마셔라,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네네. 주셨는데 요로결석 환자들은 그럼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물 대신에 시원한 맥주 이거 대신 마시면 좋죠. 안 되겠죠, 교수님? 안 되나요? 안 될까요, 과장님? 저도 맥주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굉장히를 두 번 붙였어요. 네. 하지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수분은 최소 하루 2에서 2.5리터 이상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수분 섭취가 중요한 게 결국에는 하루의 소변 양을 최소 2리터 이상으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하루 수분 섭취량을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하게 하다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더운 여름에 많이 드시는 이제 테이크아웃 커피, 아이스 커피 잔이 보통 한 300에서 400ml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최소 이 커피 잔으로 한 6잔에서 7잔 이상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맥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소변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이 있기도 해서 일시적으로는 작은 결석을 배출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알코올을 이제 섭취하게 되다 보면 탈수 현상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예방적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체내 알코올 섭취량이 늘어나게 되면 소변 내에 칼슘이나 인산염 그리고 혈중 요산 수치가 증가해서 결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시청자분들이 다 자기도 모르게 정수기 앞으로 왠지 한번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결석에는 칼슘 성분이 많아서 칼슘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결석이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의문이 들어요. 이 칼슘 말고 또 어떤 성분이 이루고 있을까? 이 성분을 알게 되면은 치료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요로 결석은 크게 분류하자면 칼슘으로 이루어진 칼슘석, 그다음에 요산으로 이루어진 요산석, 그리고 감염석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칼슘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는 요산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이제
시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서구화되고 있고 그리고 육류 섭취의 증가 등의 생활 습관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대사성 질환이 발생이 증가함으로써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슘석의 경우에는 이제 염분 섭취를 하루 4에서 5g 이하로 제한을 해주고 반대로 또 칼슘 시기는 최소 1에서 1.2g 정도로 섭취를 해주는 것이 추천됩니다. 또한 소변 내에 구연산 성분이라는 것이 칼슘석 형성에 강한 억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연산이 함유된 다양한 과일이나 채소류, 그다음에 우리 감귤류 주스 등을 섭취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산석의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해서 2.5에서 3리터까지도 섭취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변의 산도를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요산석 방지에 도움이 되므로 요산석 재발이 잦은 환자분은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을 하여서 적절한 약물치료로 이 요의 산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요로 감염을 발생시키는 원인균들이 요 내에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면서 형성되게 되는데요. 요로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며 그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요로 결석의 예방법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3대 통증 대장이라고 불릴 만큼 요로 결석이 엄청나게 아프다 했잖아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건데 그런 네. 병원에 가면 네. 어떤 검사를 받고 최종 진단이 내려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먼저 이제 환자분이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증상들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 혈액 검사와 요 검사를 통해서 요독 수치의 증가 여부 그리고 혈뇨나 농뇨, 염증이 있는 소변을 말하는데요. 농뇨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서 임상 증상을 토대로 요로 결석을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복부 엑스레이라든지 신장이나 방광 초음파 등으로 이제 결석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결석의 밀도에 따라서 이제 방사선 비투과성 결석인 경우에 밀도가 높은 결석을 말하는데요. 네. 엑스레이에서 방사선이 투과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얗게 관찰되게 되며 또 요관에 결석이 막히게 되어서 신장의 붓기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환측 신장이 엑스레이상의 윤곽이 두드러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또 초음파 검사의 경우에는 초음파 기구에서 발생하는 파장이 결석의 석회화 성분을 통과하지 못하여서 발생하는 어두운 음영, 우리 그림자처럼 쉐도잉이 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결석은 반대로 음영이 밝게 보이는 소견을 통해서 요로 결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결석의 밀도가 너무 낮은 반대로 너무 낮은 방사성 투과성 결석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다른 타 구조물들과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 검사는 검사의 원리 특성상 체내 심부에 있는 장기는 관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비교적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요관 결석의 경우에는 또 초음파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이 네.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 결석의 최종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결석의 진단의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은 결국에는 복부 CT입니다. 주로 결석의 진단을 위해서는 혈관을 통하여 투여하는 조영제를 쓰지 않고 시행하는 CT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CT 검사를 통해서는 이제 요로 결석의 크기라든지 위치 그리고 개수 등을 좀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단단한 정도도 CT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뇨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석 이외에 혈뇨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 질환을 반드시 한번 찍고 감별해야 되는 되기 때문에 조영제를 투여해서 시행하는 CT를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검사를 해서 요로 결석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아프지 않은 거예요. 통증도 없고. 그러면 바로 치료받지 않고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결석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요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려서 드린 요관 결석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요로 감염으로 인한 신우신염이나 요관염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신장 기능의 악화로 인해서 신부전이라는 결과로 초래할 수 있어서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신장 내의 결석 같은 경우에는 요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서 당장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든지 요의 흐름에 따라서 요관 내로 이행되어서 요관 결석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나 혹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왜 물을 많이 마시면 작은 결석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게 또 많이 쓰는 방법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로 결석의 치료는 결석의 특성, 크기라든지 위치, 그리고 개수, 그리고 또 환자의 특성, 환자분의 비뇨기계의 어떤 구조적이나 해부학적인 특성 등에 따라서 그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상황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이나 치료 전 처치 그리고 치료의 시기 등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결석의 크기가 보통 5mm 이하 우리 요관의 직경보다 작다고 이제 여겨지는 경우에는 환자분의 요로계에 특이점이 없는 경우에서 기대요법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는 말 그대로 이제 결석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기를 기대하는 방법인데요. 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 다음에 요관 벽의 근육층을 이완시키는 약물 사용을 해서 수일이나 혹은 수주까지도 배출을 기다려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산석의 경우에는 소변이 산성이기 때문에 앞서 한번 말씀드렸던 약물 치료를 통해서 소변을 알칼리화 시켜주면 요산석이 녹게 되어서 크기가 작아지면서 또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쇄석술 같은 물리적인 처치보다는 약물로서 결석을 용해하는 방법인데 환자분의 신기능이 정상이고 염증이 동반되지 않고 요로 막힘증 같은 것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 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요로 결석 치료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네. 다섯 글자 뭔지 알아요? 몰라요. 체외 충격파. 네. 왠지 그 과장님도 그 치료하실 때는 약간 특등 사수가 되지 않을까 스나이퍼처럼. 왜냐하면 좀 딱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그 부분만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환자가 좀 아프지는 않아요? 체외 충격파 쇄석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신체 밖에서 결석의 위치를 말씀하신 대로 잘 조준해서 충격파를 발사해서 결석이 조각조각 파쇄되어 크기가 작아지면서 자연 배출이 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시술 자체의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이 굳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통원 치료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고 마취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접 수술 같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결석 제거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기저 질환이나 약물 복용력 등으로 이제 출혈 경향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구조적으로 요렇게 폐색증, 막힘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시행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수술적 치료가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요로결석 요즘 그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이제 내시경 기구들도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해서 지금 네.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보통 이제 경요도적 요관경화 수술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명칭을 말하는데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신장에서 요관, 방광 그리고 요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내시경을 이용해서 거꾸로 타고 들어가서 결석을 직접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공기압을 통한 세석 기구라든지 혹은 레이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결석을 파쇄하거나 이제 분진으로 갈아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요관경에는 크게 딱딱한 경성 요관경 혹은 부드럽게 굽어질 수 있는 연성 요관경으로 나뉘는데
경성요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관에 걸려 있는 결석을 치료하는데 보통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연성요관경은 이제 상하방으로 270도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굽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요관에 비해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장 내의 아까 말씀드린 신우나 신배 이런 공간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결석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두 방법 모두 내시경을 이용해서 결석을 직접 확인하여 여러 가지 기구로 이제 결석이 요관으로 배출될 수 있게 작게 잘 절석한 다음에 바스켓이라는 결석을 배출하는 기구를 가지고 몸 밖으로 결석을 배출하거나 혹은 먼지처럼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저절로 배출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을 쓰면 좋지만 만약에 결석이 너무 크거나 네. 내시경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다른 수술 방법이 있을까요? 자연적으로 이제 소변이 배출되는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내시경적으로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경피적 신장경으로 하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비교적 크기가 크거나 큰 신장 결석이나 혹은 연성 요관경을 이용하여도 내시경의 가동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 존재하는 결석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옆구리에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갈 만한 절개의 창을 만든 다음에 이곳을 통해서 신장을 관통하는 관통해서 신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를 이용해서 이제 신장으로 들어가는 신장경을 이용해서 결석을 파쇄하고 이 통로를 이용해서 결석을 배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크기가 아주 크거나 요관경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신장 실질을 직접 이렇게 관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도 역시 뭐 심장 질환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등의 기저 질환을 갖고 계셔서 항혈전제나 항혈소판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은 출혈의 부담이 좀 있어서 수술 전에 반드시 철저한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요즘 뭐 수술할 때 로봇 수술이 대세잖아요. 이 결석 제거에도 쓰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기존 수술을 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복강경이나 혹은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수술은 결석이 크기가 크고 요관 점막에 완전히 막혀 있어서 내시경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요관 손상의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이 되거나 혹은 수술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복강을 경유해서 복강경이나 혹은 로봇 복강경을 이용해서 요관 외부에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요관 벽을 직접 절개를 한 다음에 결석을 그대로 꺼집어내고 그다음에 요관 벽을 다시 봉합하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결석의 크기가 아주 크고 요관을 꽉 막고 있는 경우에 오히려 더 내시경보다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복강을 경유해야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장운동의 회복이 필요하고 회복 기간이 아무래도 내시경적인 방법에 비해서는 조금 길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요로 결석 검색을 하면 네. 배우 류승수 씨가 같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진짜요? 요로 결석 수술을 16분이나 받아서 나는 아이를 16명 낳은 거랑 똑같다. 그만큼 이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그만큼 또 재발이 잘 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술 후에 일상생활 복귀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방금 말씀드린 복강경이나 로봇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운동의 회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1주에서 2주 내로도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관 수술 후에는 이제 요관 조직이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최소 로봇 복강경 같은 경우에는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요관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짧아도 1에서 2주 길게는 한 3, 4주 정도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요관 내에 부목을 삽입해요 좀 거치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부목 때문에 옆구리가 결리는 듯한 통증이 좀 있다거나 혹은 방광을 자극하는 빈뇨 증상이나 혹은 절박뇨, 혈뇨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신체 활동이나 좀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생활은 금방 가능한데 아무래도 조금
신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부목을 거치하는 기간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석의 수술적 치료 후에 이제 결석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에는 물론 다시 수술적 치료를 받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복적인 재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결석의 성분을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사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대사 검사를 반드시 해서 예방을 통한 방법들을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미리 치료 받으셔야지 들으신 대로 신장 기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요로결석 진단을 받으셨으면 치료 꼭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무더운 날씨이니만큼 이 수분 섭취가 건강관리의 기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무더운 시간에는 외출 삼가시고요. 틈틈이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여름 이거 하나만큼 기억해야 되겠어요. 네. 물 많이 마시기 네. 실천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비뇨의학과 장재용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